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 먼저 인사드리면 네. 저는 오늘 면접을 보게 된 배스킨라빈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실장 조성희고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영 사업부를 맡고 있는 민준현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덱스입니다. 유튜버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여기 신사옥에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라는 새로운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기존 매장과 달리 소비자와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공간이고요. 거기 이제 브랜드 스토리텔러 닥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플레이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맛보기도 하고 저희 히스토리도 설명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이렇게 브랜드 간에 소통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오늘 하실 일은 이제 고 업무시고요. 아, 박물관의 큐레이터 같은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안의 아들로서 이분 UDT 4년 정도 공부하고 전역한 후에 저의 꿈을 찾아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새치어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가장 큰 능력을 이용해서 한번 고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씨는 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혹시 아르바이트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혹시 있으신지? 편의점 알바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서비스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수영사라든지 그런 일들을 짧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잘 제공을 드렸는데 아이스크림 떨어뜨린 경우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 아 그런 경우에 저는 먼저 매뉴얼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 후에 맞춰서 행동하고 싶은데 그러한 매뉴얼이 혹시 있을까요? 손님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점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제공해 드리는 걸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딱 떨어뜨렸는데 이 위에 부분을 빠르게 어디 락앤락에 넣고 다시 좀 달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는 고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퍼드릴 수 있도록 모든 아이스크림 통이 바닥날 때까지 다시 리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나타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무력을 사용해도 되나요? 혹시 매장은? 절대 안 됩니다. 아, 매장.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들어보고 저희 이 혀 놀림으로 통해서 좀 더 기분 좋을 수 있게 왕건이 하나 더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브랜드 DNA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복을 주는 브랜드거든요. 저도 이런 그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초봉은 얼마 정도 내주시죠? 돈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내가 네. 아이스크림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맛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으세요? 맛을 떠나서 종류로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 프로틴 아이스크림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프로틴 그 특유의 텁텁함이 향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베라라면 그걸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력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합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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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워크샵 마스터 소피아라고 해요. 아, 소피아네. 네. 저희 닥터들이 교육을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 앨리스 닥터. 앨리스. 윈터 닥터. 아, 윈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윈터랑 닮았다는 소리 들어서. 철저하게 차단하시네. 그건 절대 아니다. 다 우리 스와 터랑 같이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갈아입고 와주시면 됩니다. 오, 덱스님 아주 잘 멋있으십니다. 네. 아, 역시 우리 스야 스. 오, 스. 저도 스. 앨리스. 오늘 투스 좋아. 투스. 투스. 크로스. 네, 이곳에서는 도센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배스킨라빈스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스크림 맛보기도 도와주고 매장 투어 해드리면서 즐거운 시간. 그러면 보통 우리 리스 씨는 하루에 네. 몇 번의 이런 치료를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어?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꿀인데요? 꿀 빠는 줄. 짱차가 짱. 네, 대본 한번 읽으면서 해보실까요? 아작하게 씹히는 초코볼에 아지리는 조화로 제 최애 맛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리스라고 했나요? 브리스 앨리스. 앨리스와 덱스와 함께 떠나는 배스킨라빈스 31!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술 한잔 했었나요? 왜 합이 잘 맞지? 예전에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도슨 때 진행하실 거 알려드릴 건데 아, 네. 이쪽에서 저 덱스님도 맛보기를 도와드려야 돼요. 맛보기 아시죠? 근데 궁금한 게 베라에서 맛보기 몇 회까지 기록 갱신하신 분이 있나요? 이게 지금은 매장에서 3번까지 아 3번까지 네, 제한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한이 없을 때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하셨던 분들도 거의 뭐 식사를 하고 가셨네요. 오늘 와사비 맛도 본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 건 누가 개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위에서 네, 위에서 이곳에서는 그린티라는 한 가지 주제로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네 가지 플레이버거든요. 지금 쿠키 몬스터 한번 직접 쿠키 몬스터 네. 어떠신가요? 이걸 써야겠어요. 진짜 아세요? 이걸 써야 돼. 아니 나보세요.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후기 한 입 할게요. 아 이런 엄마는 외계인 스타일이 섞인 그린티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이름이 그린티 쿠키 몬스터. 쿠키를 아. 다 때려 박았어요. 이건 사실 맛없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앞으로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덱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맛으로 덱스픽이라고 뭔가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덱스픽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다 맛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오직 네? 워크샵에서만 키친에서 셰프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약간 그 한정판 느낌? 아직은 여기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 통만 싸줘. 한 통 하프갤런 가득 채워줘. 가득 안 채워주면 이거 통으로 들고 가. 저희는 그러면은 네. 바로 옆쪽으로 이동해서 저희 특별한 플레이버 또 만나보실 텐데요. 네. 특별한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지만 특별함을 넘어설 것만 같은. 이게 바로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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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사비처럼 생겼어. 맞아 와사비. 재밌다. 잘한다 베라. 잘한다 베라. 크리미한 와사비예요. 생 와사비를 그대로 갈아서 넣어가지고 달기도 하고 아 매력 있는데 이거? 맛을 스포이드로 뽑은 것 같아요. 초장도 한번 뽑아보시고 간장도 뽑아보셔서 스시존을 만들죠. 여도도 한번 뽑고 광어도 한번 뽑아. 여기까지 스토리존이었고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 닥터 윈터님께서 아 우리 리스랑 헤어지기 리스, 너무 아쉬운데 네, 잠깐 헤어져보도록 합시다. 아, 요즘 약 기빨리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터터터터터 겨울을 좋아하는 여자 윈터 씨와 함께 하는데요. 이번 존은 어떤 존인가요? 저희 워크샵은 이제 아이스크림도 특별한데 이 케이크들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보시면 정말 다 처음 보는 케이크 맞으시죠? 저희가 이거를 베이스부터 진짜 눈알 하나하나까지 다 셰프님들이 직접 제조를 하고 있어요. 수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젤라또인데요. 저희 베스킨라빈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게 젤라또예요. 젤라또 라이브 스테이션이라고 그 토핑도 골라주면 저희가 여기 앞에서 믹스해주는 아~ 작업도 같이 퍼포먼스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섞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해보실 건데요. 눌러주세요. 믹스베리의 토핑이 들어가는 베리 크게 떠주시고 접고 누르고 접고 누르고 아 되게 쾌감이 있는데요? 소리가 나면 오셔서 관심을 갖거든요? 아... 이게 꿀팁이에요. 아니 소리 굳이 안 내도 되는데 일부러 아 저 친구 일하는구나. 요 정도로만 비벼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비비면 젤라또의 맛이 안 느껴져요. 아 그래요?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좀 풍성해 보이게 아 풍성해 보이게 마지막으로 토핑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딸기를 V자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확실히 쫀득쫀득해서 자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내주셔야 돼. 저 일합니다. 초코칩 쿠키를 넣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하는 티 내야죠. 네, 착, 착, 더, 더 착. 크게 착, 착.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소리를 내고 누르고 네 맞습니다. 뭐가 맞아. 아, 저 선배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예쁘게 담아볼까요? 네, 예쁘게.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첼로. 너무 예뻐요. 맛 안 궁금하세요? 윈터 씨는 확실히 좀 이게 자비로우시다. 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 리스.
어떠세요? 달라. 엄청 쫀득쫀득거리고 그 젤라또는 우유가 함유돼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믹스베리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와 이거 엄청 엄청 고급스러운 딸기 요거트 먹는 느낌? 여기까지가 저희 교육이었고 여기서 이제 고객분들은 집으로 가시나요? 여기 이제 앉아서 취식하시고 매장 더 둘러보는 아, 더 둘러보시고 원래 이런 거 준비돼 있나요? 네, 아침마다 매일 나옵니다. 아, 진짜요? 락앤락에 싸갈 수 있는데 그거 괜찮나요? 그런 거 가만히 아, 가만히 좀 더 많이 좀 아니, 잠시만 이거 너무 컨셉 아니야? 잠깐만 바가지 오하열 뭐야 이거 바가지 오하열 저는 이거 먹으면서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배스킨 라빈 31 찌릿찌릿 지리는 조화로 아 지리는 조화로 진짜로 기업이 젊어 지리는 자 다음으로 넘어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워크샵 투어를 닥터 윈터 닥터 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스킨 라빈스 하면 31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스킨 라빈스 31 아, 자. 감사합니다 탈락을 타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 필요한데요 승현을 향해 후이 후이 야! 이거 외쳐주시면 돼요 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창하겠으면 따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런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마는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달콤한 초코 맛에 아작하게 씹히는 초코볼에 아, 지리는 조화로 자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입에 넣어드리고 싶지만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손에 쥐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가 걸렸거든요. 왕건이 드시고 싶다. 왕건이. 굉장히 또 특별한 맛이 기다리고 있죠. 저희는 아이스크림 와사비가 있어요. 생각보다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꼭 참가를 해보시길 아, 늦게 받으신 분들은 가산점으로 좀 더 양을 많이 드려요 이제 다음 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리스 씨 빨리 오세요 아 구리스 씨와 제가 각각 하나의 젤라또를 선택해서 코스 요리 오마카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스 씨가 어떤 맛을 혹시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희 윈터와 함께 술 한잔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해장으로 먹는 젤라또가 조합이 있습니다 아 역시 베라 직원분들은 해장도 독특하게 하시네요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게 좀 잘 어울릴까요? 이 믹스베리 저는 그러면 달고나를 한번 섞어보도록 달고나요? 하겠습니다 왜냐면 색이 비슷하잖아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윈터 닥터님한테 배웠는데 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다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뭐 어차피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된 거 망고 친척 아닌가요? 피스타치오는? 자 어떤 분부터 먹으시겠어요? 어 달고나 지금 왕건이 하나 잡혔거든요 달고나랑 먹어보고 싶다 아몬드를 스님! 네. 닥터님! 자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워크샵 도스트 투어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또 지금 워크샵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이 상태에서 뒤로 돌아! 이곳에서만 오로지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크들이 있으니까요 눈으로 한 번씩 즐기시면서 이번 워크샵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윈터와 앨리스 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제 최애 맛을 많은 분들이 맛보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쳤나요? 아니요 무장세 너무 잘한다 네. 이렇게 어때? 오 괜찮은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인분 같은 1인분 나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 개 드려야겠다. 엄마하고, 이건 엄마 거. 아버님 거. 아버님 거. 착.
척척 공장만 척척척척 많이 드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야, 다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케이크를. 아, 저기 있는 거. 어,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프로틴 아이스크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제 지분이 좀 크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 수익도 네. 조금씩. 아, 그거는 개인 DM을 통해서. 아무튼 감사하고요. 베스킨 31이니까 마지막으로 떠리떠리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했습니다. 떠리떠리!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스 씨. 구리스, 감사합니다. 우리 윈터 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화이팅. 화이팅.